이윤아가 만나러 갑니다. 이러시아 이마세. 저희 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우와, 여기가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예. 앉으시죠. 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한국 들어오신 지 좀 꽤 되셨잖아요. 시간이. 네. 얼마 되셨죠? 한 1년 정도 됐어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일본 음식이 많이 이제 그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 시간 또 그렇게 일본 음식 못 드셨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일본 라멘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마트에 없더라고요, 일본 라멘이. 그 아무리 재료를 찾으려고 해도. 네. 그래서 한국 라멘을 찾았어요. 그럼 오늘은 음상만 일본 컨셉이고. 예? 라면은 한국 라면. 예. 자.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이 라면 아시죠? 예, 예. 정말 유명한 라면이죠, 한국에서.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돈코츠 라멘 같은 느낌. 예. 예, 돈코츠 라멘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좀 수분한 것도 좀 드실 수 있다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얼큰한 것도 있고요. 네. 예. 요즘 깨소금 만나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라오니가 또 태어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것도 추천하는 메뉴고요. 네. 일부러 두 개. 고요. 커플.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이윤아가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그러면 오늘 맛있는 거 저한테. 예, 제가 대접해드리려고. 라면 끓여주시는 건가요? 라면 끓여드리려고 제가 대접하려고 이렇게. 파까지 이렇게 또. 그럼요. 예. 제대로 생파로 준비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일도 있고요, 디저트로. 이거 라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디저트로.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배고프실 것 같으니까. 예. 제가 그럼 바로 라면을 먼저 지금 끓여드릴게요. 오늘 일본 맛있는 음식 해주신다고 해서. 네. 왔는데 오늘 이거 해주시는 거 맞죠? 한국 라면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한국 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라면 많이 드셨으니까. 네, 일본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면을 끓일 때. 물의 양이 아닐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불입니다, 불. 아, 물의 색이. 네. 그리고 그 불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혼자 드시기가 사실은 좀 이제 좀 어려운,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더 초대했어요. 누가?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미식가. 예. 청년 미식가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역마다 라면을 안 먹어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일본 라면의 어떻게 보면 전문가입니다. 네. 이형주 형주상이라는 분을 제가 지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본지요. 예. 이현주 형주상 됐어.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예. 앉으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예. 그래서 일본 라면 많이 드셨으니까. 예. 한국 라면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한번.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 드셔보시고. 예. 제대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끓는 동안 뭐 다른 거를 하지. 네. 않으실까요? 제가 파라도 좀 썰까요? 아, 제가 썰어야죠. 제가 썰려고 다 씻어놨습니다. 네. 원래 일본에서는 제가. 예. 이렇게 조그만 칼로 안 썰고요. 큰 시칼로 했었는데 오늘 그냥 좀. 예. 칼이 안 되네. 칼이 좀 작아서 그래요. 손을 많이 떠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커피를 많이 먹어. 아무래도 제가 좀 이분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알기로 내려진 제가. 예. 일본에서 상당히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요리에 굉장한 또 능통하신 분이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목장은 훨씬 더 전문가신데 게스트분께 드리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회를. 목장이 근데 자꾸 보니까 식당 주인 같지 않고 찜질방 주인 같은 느낌.
요대로 제가 그냥 자를까요? 요대로. 네, 예, 뭐 여기 예. 그 2인분 들어갈 양만큼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밥풀이 드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너무 큰일 납니다. 정말 칼이 안 되네요. 네. 아, 다르다. 확실히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해서 잘.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예. 청년들, 일본 청년들 밥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근데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지금 아직도 소개 안 했구나. 지금 네. 이 사람 누구지 이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바로 일본 청년 전도계의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나대로 선교사님입니다. 전도왕. 네. 제가 이분을 10년을 이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한다는 거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또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았을 때 저는 그걸 통틀어서 전도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라면은 많이 쪼개면 안 돼요. 딱 두 번. 오케이, 두 번. 두 번. 두 번. 그리고 물이 벌써 끓은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이따가 지켜볼게요. 분조를 지금 준비하다 와 있었는데. 잠시만요. 하고 이게 다 미리 까놓으면 사실 방송은 다 미리 까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우리 진짜로 해야 되니까. 아니, 리얼, 고르고 예. 진짜 고르고 해야 되니까. 리얼 버라이어티. 고르고 해야 되니까. 진짜 대충 해주시네요. 컨셉인 걸. 자, 뭐 이런 거. 아, 와, 이런 거. 소스가 들어있네요. 소스가 들어있어요. 예. 이게 참깨라면의 특징이죠. 아, 시켜도 되죠? 예. 특징인데 요거는 맨 마지막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라면 끓이실 때 네. 면을 먼저 넣습니까? 스프를 먼저 넣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여기 뭐 저는, 전문가시니까 뭐 저는 스프를 먼저 네 저도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하, 이 두 분 다 보통이 아니신데 마통 네. 진짜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자. 지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까주시고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 네. 같이 만들어 가는 제가 원래 이런 거 시키면 안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스프를 다 넣을까요? 잠시만요. 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스프를 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뭉쳐있거든요. 제가 풀어줘야 돼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매우셔가지고 네, 매워가지고 일본에서 맛있는 라면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조금 많이 먹어봤지만 네. 좀 기억에 남는 거는 계셨던 오사카에서 토마토 라면. 아~ 한국에서도 많이 많은 라멘집들이 있고 네. 뭐 각각의 이제 재료들을 많이 하는데 토마토 라멘은 아직 한국에서 저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예. 저도 정말 특이한 컨셉인데 꽤 맛있네. 예. 그때 사회 끝나고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라멘 가게가 일본은 새벽까지 늦게까지 그렇죠. 열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밤에 야식 먹으러 많이들 혼자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여자분들도 그 라멘집에는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사회 끝나고 밤에 실제로 먹으러 왔던 것같은데 그때 기억이. 참고로 어떤 라면을 좋아하십니까? 라면 고수님. 예. 지금 못 들었어요. 무슨 말 하셨어요? 일본에서 먹은 라면 중에 아, 어떤 라면? 라면이요? 예. 라면은 아무래도 등꼬치 라면이. 막 그 정말 막 그냥 막 찐득찐득한 거 있죠. 찐득찐득. 예예예. 예. 그런 거. 예. 오사카에 먹고 나는 오셨을 때도 예, 예. 그 찐득찐득한 라면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드셔봤죠. 토마토 라면 안 드셔보셨죠? 아
사실 토마토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요. 진짜 맛있죠. 네. 네. 그냥 라면인데 되게. 네, 토마토 라면은 네, 먹어도 그 뭐 얼굴도 안 붓고. 이제 돈코츠 라면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눈이 안 떠집니다. 이제 그 정도 라면을 먹어줘야지 라면을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끓어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면하고 같이. 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참깨 계란 블록은 언제 넣는 건가요? 예? 이거 미 넣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저는 지금 넣는 편입니다. 얼굴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파를 넣어야 돼요. 이게 우리 선교사님이 네. 어우 너무 정교하게 썰어주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정교하게 썰면 안 되거든요. 파는 그냥 막 썰어야 돼요. 라면 넣는 파는. 왜냐하면요 즙 들어가면 똑같거든요. 들어가면은 모양이 별로 없어요 사실. 두 개씩 집으시네요. 이만큼만 넣으면 될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계란. 계란까지. 중요하죠. 혹시 한 손으로 가능하세요? 예? 진짜 아, 예, 할 수 있는데 한 손으로 하던데 이렇게 예, 한 손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한 손 도전 하실 수 있어요? 한 손 도전. 아, 난 할 수 있는데 한 손 도전. 이 라면이 잠깐만요. 이게 한 손 도전 계란이 이게 문제가 있는 계란인가? 안까지네. 성공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은 라면 싫어해서 안 불은 라면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미 불렀는데요. 라면은 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불은 라면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면을 늦게 넣는 편입니다. 마이크. 가래가 어디 갔어? 가래가.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시나요 혹시 지금? 소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이런 사역자님. 자 이제 어느 정도 라면이 거의 지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리 후 넣어주세요. 네. 아 여기서 다시 물을 넣는 게 포인트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면에는 간이 배 있고 국물은 싱하지 않게. 역시 그러니까 미식가라서 아, 이거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군요. 이 라면 전문가들은 물을 중간에 두 번 정도 더 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제 2분 정도 기다립니다. 2분 정도. 앞으로 2분이요? 그래야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면에 스프가 스며 들어가지고 오늘 어우러져서 주문한 메뉴가 참깨 우동. 아니 참깨 빈대떡. 참깨 우동. 너무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기대가 되는 비주얼. 국가들 굉장히 섬세하게 하시네요. 참깨라면이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가지 종류 라면을 보여드렸는데 저 라면도 솔직히 다 먹어보고 싶잖아요. 네. 그 모든 맛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저 라면들 다 합친 맛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꿀깍 남기시네요. 아니 내가 만들었지만 드시고 싶으신 건 아니죠? 이게 너무 맛있어 네. 보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자박자박한 비빔면 참깨.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들어오시고 내가시마스. 네 이따가키마스. 일로부터 끝나네. 안됐으려고. 와 해주시고요.
일본 라면. 이게 약간 한국도 느낌이죠? 일본 라면 아빠 일본어 먹으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맛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예,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요?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 라면집에 와서 한국 라면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아멘. 맛있게 먹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타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전도해서 이렇게 세례받고 이 놀이와 기다렸대 이루 사케비 쯔쯔케요. 색깔이 내가 참깨라면 색깔이 아닌데. 물을 좀. 근데 또 물 조금만 더 주시면. 예. 물 한 잔 주시면. 제가 이래봬도 20년 경력이에요. 20년 경력. 네네. 기독교계 예능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